I love Norway. So. Tesla CEO Elon Musk has taken a number of trips to the small Nordic country and has often praised Norway's support of electric vehicles. And, and I, I just want to to thank um, the, the leaders and the, the, the people of Norway for their longstanding support of electric vehicles uh, and sustainable energy. And Tesla is another level. Norway is leading the world in EV adoption. Over 82% of the country's new car sales were electric vehicles last year.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채택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노르웨이에서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한 국가의 전기화를 앞당기는데 필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전기화를 앞당기려고 하는 이 국가들이 테슬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국내 신차 판매량의 82% 이상이 전기차를 이룰 만큼 전기차 채택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기차 회사인데요. 테슬라가 어떻게 이 노르웨이의 정책과 함께 연계되어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이용하는 이 운전자들은요, 이 테슬라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전기차를 사서 이용을 해보고 어, 그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또 얘기해서 그 자녀들이 전기차를 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운전자는 이 전에 운전하던 전기차가 하루에 세네 번씩 충전해야 했는데, 이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한 번만 충전해도 되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용하면 이 전기 차를 충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고객이 원하는 전기차를 제공을 함과 동시에 인프라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23,000대 이상의 이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베스트셀링카가 되었습니다. 이 폭스바겐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고요. 무려 20%라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3년째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가장 높은 전기차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 이 테슬라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이 노르웨이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이 전기화에 앞장서고 있고 전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노르웨이에서 이 많은 충전소를 건설해 가면서 하나의 인프라로 인식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3년 이후 테슬라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르웨이에서 테슬라는 점점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특히 이 슈퍼차저를 곳곳에 건설하면서 충전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슈퍼차저를 곳곳에 건설하면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먼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노르웨이의 곳곳에 이 슈퍼차저가 건설되면서 그러한 현실이 노르웨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접근하기도 쉽고 고장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충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초기 구매자들은요, 무료로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노르웨이에 처음에 이 초기 모델을 구입한 운전자들이 이러한 장점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서 전기차의 무덤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보다 추운 날이 더 많은 노르웨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기차의 전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은 노르웨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전기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슈퍼차저가 곳곳에 건설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흔히 집밥이라고 하죠.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 건물 안에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이 안정적으로 전기차에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90년대부터 친환경 차량 판매를 아주 장려해 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는 요 차량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 투스나프리파 n 킹등의 이러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연기관차를 살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만 이 전기차를 살게 되면은 이 많은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자연히 전기차를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점점 더이 전기차 채택률이 높아졌고 현재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기차 채택률이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어 슈퍼차저를 건설함으로써 이 전기차가 많이 충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주었고 노르웨이에서도 이 테슬라를 하나의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이 전기차 충전망을 공급하는 하나의 인프라 회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테슬라에게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되었는데요. 이 기업과 정부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현대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정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격이겠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4년 국가 GDP의 약 24%가 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기화를 앞당기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많은 주유소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이 전기차 충전소 충전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쟁 시에 사용하던 지하 벙커도 이러한 충전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전기차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 사례를 보게 되면요. 노르웨이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 전기차 전환에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정말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전기차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을 단순히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자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활용하는 이 노르웨이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에서 분명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결국 금리가 낮아지고 거시 경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 테슬라에 대한 인식도 또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FSD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이 경험이 축적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 테슬라가 FSD를 기반으로 한 로브 택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테슬라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